Nice Game TV.자, 여러분들은 클랜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7월 D죠. 이제 주장원전이 진행되고 네. 있고, 이 경기가 끝나면 월장원, 7월 월장원 4강전까지. 4강전은 동시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경기 선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네, 수요일이죠. 예, 월장원 결승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월장원전은 이 쟁쟁한 주장원에 뽑힌 팀들 네 팀이 또 다시 맞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준이 굉장할 것으로. 그렇죠. 거의 프로에 근접한 선수들도 있고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벤픽하면 보겠습니다. 세주환이 벤을 세주환이를 벤해버렸네요. 아, 세주환이가 한타 때 너무나 치명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네. 계속 세주환이가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명적인 구분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저걸 뺀 해버렸네요. 확실히 아마추어 경기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챔피언 포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들은 확실히 저걸 뺀이 좀 유효하죠. 오리아나 나스레시 나미. 오, 정직병자드 클랜에서는 이제 하이머딩거 뱀만 하면 되거든요. 또 해주네 하이버딩거맨. 스레시와 오리아나 블라디미르까지 벤을 합니다. 보기 힘든 벤이 3개 나왔어요. 네. 아, 역시 하이버딩거맨. 저게 스레시 나미하고 미스포츠라면 쓰나미가 되는데 네. 쓰나 하는 뭐가 없거든요. 네. 진짜 그냥 자기 편 벤인 것 같죠. 네. 레오나와 리신. 네. 블리치를 보고 레오나 피겠죠. 블리치의 카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바텀 라인전 힘들어지죠. 왜냐면은 블리치가 원딜을 땡겨도 레오나의 갱호응 때문에 낚시하기 서로가 지금 낚시하기가 쉬워요. 서로가 정글로 낚시하기 쉬운데 리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신과 자르반 비슷한 전제 하에 네. 싸운다면은 레오나가 블리치보다 세거든요. 싸움 자체에서는. 그래서 어떤 구두로 3대3이 만들어지던 간에 지금은 정신병자 클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방금 전에 이제 마오카이가 살짝 나왔다 들어갔는데 네. 클템 네. 페이스북에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클템이 나무들아 힘을 줘. 마오카이 빨리 네. 요즘 메타에 어울리는 챔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나무도 나무고 전갈도 좀 어떻게 하는 게 네. 네, 전갈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같은 88 라인이라서 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오카이가 네. 마오카이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됐는지는 네. 그 매치업 벌칙 영상에서 빗돌이 빗돌이 마오카이를 탄생시켰죠. 아, 그렇죠. 네, 아, 네.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으로. 네. 아무튼 특이하게 88년 프로게이머들은 다 정글러더라고요. 누페클템 춘향이 셋 다 정글러죠.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글러를 할 거 그랬나? 이번에 그 NGTV 스컴스에서 정글 아 정글 안 하려고요. 왜요? 호응이 돼야 정글러를 하는데 안 하려고요. 탑만 신경 쓰겠다. 네, 자기 제가 끝내려고요 그냥. 그냥 네. 잭스로 하드 캐리 하세요. 딴 거 하려고요. 잭스도 안 되겠더라고요. 잭스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글쎄요, 니달리 다시 꺼내볼까. 탑 마스터이. 탑 마스터이. 질겜 해야죠. 네, 질겜 해야 돼요. 사이즈 보고 못 이기면 질겜 하려고요. 네. 아니 뭐 오래간만에 탑 녹턴 이런 거 해도 되고. 재밌는 거 많아요. 탑 베인도 있고.
어, 잭스가 픽 됐네요. 잭스 대 리븐. 리븐. 재밌는 싸움입니다. 잭스 대 리븐. 라인전에서 리븐이 좀 더 강력한 느낌 좀 드는데. 네. 이것도 한 끗 싸움이에요. 네. 6레벨까지 CS 똑같이 먹으면 잭스가 좀 할만합니다. 카서스가 있기 때문에 뭐 잭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긴 하죠. 네, 편하게 딜싸움 하다가 그 잭스가 기본적으로 자르반 갱은 좀 강한 편이라서 잭스가 좀 편하게만 환경을 만들어줬네요. 근데 일단은 리븐 vs 밀리 부전은 진짜 말 그대로 진흙탄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저게 진짜 피지컬 싸움과 두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재밌는 싸움이에요. 리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네. 장인어른의 리븐이 나온 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리븐의 멋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리븐 충들이 네. 특히나 또 리븐 자산 몇 명이 많거든요. 네. 리븐이 의외로 충이 많아요. 리븐 충이 그때 누구 레디다였나요? 리븐 장인어른이 나왔던 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리븐 장인이 레디다하고 병킹년 이분이랑 병킹년 그분은 팀에 들어가서 아이디 바꿨죠. 네. 정말 체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드 킥을 역으로 잡아내고 막 이런 장면. 와. 리븐이 특이한 챔피언이라 충이 많아요. 꼬마부터. 그분 정글이죠. 네. 리븐이 모스트 1. 어, 리븐 모스트 1. 아, 그래서 아까 리븐 밴도 있었는데. 네. 와, 리븐 랭겜에서 와. 와, 뭐 의리의리하네요. 리븐 KD 한번 볼까요? 3.4. 높은 거죠, 3.4면은. 탑솔인데. 그럼 제가 3.7 자크면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아, 높은 거죠. 근데 오. KD가 실력과 꼭 연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간에 네네네네. 기분은 좋잖아요. 아, 네네네. 네, 기분은 좀 됐죠. 뭐.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잭스가 2.0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실력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그게 운영법에 다 달라져요. 스플릿 푸시를 많이 한 챔피언은 네. KD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한타형 챔피언은 KD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만약에 탑 신나게 밀고 있다가 3인 다이브 가서 죽으면은 다른 라인 이득 보잖아요. 그럼 게임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KD는 안 나와요. 그런 거죠. 그래도 높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높으면 기분 좋죠 확실히. 네. 근데 기분 네. 좋아요. 기분 높으면 좋아요. 제일 안정적인 KD가 3.0이에요. 안정적이고 좋은 좋다는 KD가 3.0까지가 딱 제일 좋고 3.0 넘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그런 KD 대부분 3.0 전후로 맞춰지더라고요. 자크가 꿀입니다. 저도 3.7 찍으니까요. 네, 자크가 좋아요. 꿀이에요, 꿀. 탈진 카사스고요, 여전히 이지 리얼 224판. 이지리얼이 솔렌 전사들이 이지리얼 많이 하죠. 승급전이네요. 8승 가장 마음이 쫄깃한 순간이네요. 패승패야 재밌는데 패승패 틀어 만나가지고 나는 잘했는데 지는 판. 승급전도 다치를 해야 된다라는 승급전을 다치를 하면 한 네. 판만이고 다시 승급전을 할 수 있지만 아~ 거기서 지면 그만큼 더 깎여서 두 판을 이겨야지 다시 승급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아~ 나름대로 논리가 또 있더군요. 네, 그럴싸하네요. 네. 랭게임도 그러니까 다치를 많이 해야 돼요. 안 MMR, 된다 싶으면 MMR 유지를 위해서 안 된다 싶으면 다치를 해서 네. 이겨야지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게 헛되더라고요.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다 다치 한번 한다 하면 지금 5분이니까 네. 기다릴만 하거든요. 점수 좀 까지잖아요. 근데 LP가 조금 까지는데 그냥 지는 것보다는 더 덜 까지잖아요. 어차피 질 그림이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전 시즌 같은 그런 어떤 다치가 많이 나는 게임은 안 나오면 좋겠네요. 전 시즌 너무 심해가지고 한 판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다치가 전 시즌에 몇 페널티 없을 때. 아, 페널티 없을 때. 딱 대기 시간만 추가될 때. 네. 그때 다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닷지 한 번 더 하면 시간 더 걸린다 말해서. 네. 다른 사람 닷지를 권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정식 변제 클랜드 오피라인의 클랜의 경기 갑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피클랜드 정신병자들 클랜의 이경입니다. 1대0으로 정신병자들 클랜이 앞서고 있어요.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정신병자들 클랜은 월장원에 진출하게 돼서 4강전 잠시 바로 이어지는 4강전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 스타트 좋지 않아요. 베인이 킬 가져갑니다. 바로 내려가서 도란 아니 롱소드 롱소드 하나 사오겠죠. 롱소드 하나 사오겠죠. 야, 롤 재밌다. 어, 탑도 지금 치명적인 게 탑이 둘 다 지금 똑같이 템을 사왔거든요. 어, 베인 신발 샀어요. 어, 신발 물약. 네. 약간 좀 의외 선택. 하여튼 뭐 탑에서 물약 하나 더 가져오는 게 지금은 좀 치명적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진탄 싸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물약 하나가 네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정신병자 클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오피라인 클랜이. 네. 일단 뭐 다행인 건 레오나가 스펠을 안 쓰고 죽었네요. 그걸 또 다행이라고 얘기하기 불행 중 다행이죠. 네. 자, 그랩. 이야. 아,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니에 보면 리븐이 레드를 훔치고 있어요 지금. 레드를 훔치고 있어요. 이거 레드 먹고 집에 갔다 오면 아 2레벨이에요. 집에 갔다 오면 리신만 멘탈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잭스 멘탈이 붕괴돼요. 같이 망가지죠 멘탈이. 이러면은 리븐이 또 자 핑화를 사왔어요. 핑크화드를 사와서 이거 압박감 심어주는 거죠. 니네 정글은 망했고 우리 정글은 멀쩡하니까 핑화로 와드만 지우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우와 이거는 좀 기존에 해왔던 게 있는 모양이네요. 네 리븐으로 아, 제대로 먹혀드렸어요. 평소에 하던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초반에 와드 삼거리 쪽에 와드 박으로 오는 잭스는 지금 멘탈이 오 이게 뭐야? 완전 이게 망했죠. 뭐야? 잭스가 그나마 좀 영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리븐의 레드가 빠지고 영향이 비는 시간을 노리는 게 잭스는 지금 답이고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어? 3레벨 레벨 좀 높아요. 레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저걸로 버텨야죠. 예. 영향의 그 비는 시간 이용한 게 지금 잭스에게는 희망이겠고요. 자 리신 바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나가고요. 반격 스턴. 자 레벨은 똑같고요. 어 이러면 잭스가 할만해요. 네 레드 때문에 예, 레드가 곧 있으면 빠지거든요. 이게 영향을 잘 먹으면 잭스가 할만합니다. 레드 때문에 잭스 영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예. 터키 못했고요. 영향 지금 먹었죠? 잭스가 이제 할만해요. 영향 지금 조금 비거든요. 곧 있으면 리븐의 약발이 빠지는 타임이 옵니다. 잭스가 잘 끌어왔어요 지금까지. 자 레오나 탈진 베인에 걸었지만 어? 자르반 자 이거 자르반이 그래, 이상하게 그래 빠진 브리시죠? 이상하게 전멸하고 약간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잭스가 영약을 마시고 그 타이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나 상황, 잭스 마나 상황도 사실 좀 궁금한데 마나가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리븐이 오히려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많은 충분하네요. 미신 와요. 잭슨 스탱 유지하면서 라인 미는 게 좋겠죠, 지금은. 미신 집에 가네요. 아직 리뷰의 영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레드는 빠졌고. 네, 아직은 조금. 영향이 빠지니까 잭슨 달려들죠. 네, 영향도 빠졌고 레드도 빠졌어요. 지금입니다. 잘 도망가요. 잭슨 만화 없어요, 이제. 반격과 도약 공격에 만화가 좀 들기 때문에. 리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그렇죠. 않습니다. 리븐만 하는 분들은 리븐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리븐 같은 챔피언을 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1대1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또 카이팅 당했네요. 잘해요 리븐. 네, 완전 망했죠. 스킬 하나 땅에 버렸죠 방금. 예, 리븐 잘합니다. 이거 많이 위험한데요? 이거 잭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잭스가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 리븐 6렙대요. 체력 관리 못하면 이거 잭스 못 싸우거든요? 서로 반피일 때 잭스가 좋은 거지. 지금 리븐의 머릿속에는 6렙 되자마자 킬각 머릿속에 네. 있어요. 그렇죠. 서로 마음 피울 때 잭스가 유리한 거지. 서로 저렇게 딸피가 되면은 리븐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잭스 물려갔고요. 카사스의 6레벨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멸! 그렇죠. 와, 그렇죠. 리븐의 머릿속에 6레벨 되자마자 킬강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너무 안일했죠. 마음 피우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거 베인 물면은, 여기 빠지니까 브릿지 물고요, 그냥. 탈진 레오나한테. 자, 점화 걸고. 자, 근데 이지레 만화 없죠? 진홍국. 리산드라 왔어요. 자르바노프 타워 뒤쪽에 있고요. 리산드라 뭐 하죠? 블리츠업 잡아야죠. 리산드라가. 자르바 왔고요. 베인에게 킬 넘겨줍니다. 네. 오피라인 클랜 초반 분위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카소스 지금 집에 가지 말고 라인 빨리 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인을 리신에게 주고. 자신 집에 가네요. 게임은 오픈 클랜 쪽으로 좀 많이 기운 것 같네요 초반엔. 거기다가 탑에서의 확실한 우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나 아까 강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저들의 싸움. 네. 근접 부르저들의 싸움에서 지능에서 싸움이 된다. 여기서 그런 싸움에서는 솔킬이 정말 크게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템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러면 리신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리븐의 실력으로 봤을 때 이거 잭스 혼자서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리븐 너무 자신있게 들어갔나요? 이거 미니언 숫자 때문에. 예, 이거는 네. 또 리븐이 또 너무 자신있게 들어가다가 손해를 봤어요. 방금은 잭스가 잘 싸운 건 아니었어요. 잭스가 미니언에 스탠 쌓고 들어간 건 아니어서 잘 싸운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잭스는 점화가 있고 리븐은 점화가 없다 보니까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빠지다가 네. 바로 선거 들어갔으면 데미지 훨씬 더 많이 입을 뻔했습니다. 그쵸. 아무튼 뭐 저렇게 제스가 이득을 좀 봤지만 이거 미군 궁호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글쎄요. 이러고 잡고 잡히는데. 네. 이거는 잡고 잡힌 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사일 미니언이 있으니까. 미니언이 있어서. 네. 근데 전까지 봤던 이득을 이렇게 이렇게 좀 날려버리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네. 장면이. 이득인 건 맞습니다만 솔킬을 당하고 나서의 어떤 약간의 복구. 그러니까 방금은 한 번에 딜교환 후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네. 조금 더 큰 이득을 노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 뭐 이것도 이득이란 이득이니까요. 네, 분명히 지금 대포 미니언까지 있었던 라인은 그냥 날렸단 말이에요 리븐 입장에서는. 네. 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나오죠. 리븐은 야만의 몽둥이, 잭스는 투도란. 그 리븐은 점화가 돌아옵니다. 네. 이제는 딜 싸움이 잭스가 한번 걸었다 하면 아프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핵심은 무기 돌리기 타이밍이겠죠. 리븐의 스턴이 들어옴과 동시에 무기 돌리기가 돌아간다면 잭스가 이기겠고 그게 안 된다면은 리븐이 좀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가겠죠. 자, 이거 갱웅 빠지고요. 리산드라가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는데. 자, Q 맞춰놔야죠. 그쵸, 맞춰놨죠.
리신이 따라갔고요. 리신이라는 잡히나요? 리신이 되고요. 이 주위 카노사 따라오거든요. 이거 저도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 저 목발 대박. 대박이고요. 이거 아 리신이 따라가요. 리신이 궁 있어요. 리신이 궁 있어요. 자 차내고 스턴 전멸. 진홍곡 있는 것 같죠? 안전한 진홍곡. 자리에서 진홍곡 차 못 쓰게 막아주고요. 이야 그래도 자르반 마지막에 가둬서 리신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또 추격하는 정신병자들 클랜 잘해요. 이러면 리본이 기분이 안 좋죠? 네 자기는 이기고 있는데 지금 미니언이 스택 따왔다가 그렇죠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리본이 미니언에 2타 쌓고 3타 때리는 순간에 제도용까지 보고 갑니다.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자 지금 리본 불편하죠? 아파요 확실히 야만의 몽둥이가 네 방금 굶키고 점화 궁서선 잡을 만 했었는데 한 번 더 각을 보네요. 상황은 아직까지 리븐이 유리하긴 합니다. 자 점화 키고 궁 잡히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킬각이었는데 잭스가 너무 많이 냈죠. 방금 전 타임에 살았을 때 빨리 써야 돼요. 방금 전 타임에 리븐이 실수로 살려보낸 건데 거기서 집을 안 간 게 실수였죠. 누가 봐도 죽는 상황이었네요. 어쨌든 솔킬 세 번 당했어요 잭스가. 네 그리고 이게 좀 자존심 문제도 이어지는 게 이거 리신이 싸움 안 될 텐데요? 리신이 할 만합니다. 리븐이 궁이 없어요. 리븐이 궁이 없어요. 와 그렇죠 리븐이 궁이 없죠. 아 리신이 이거는 리븐이 또 너무 큰 자신감. 네. 이거 체크를 잘했죠. 리븐이 궁 없는 거 알고 이긴다는 사이즈를 챈 게. 레벨 체크가 좀 있어서. 네. 리븐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신이 지금 4킬이, 3킬이었기 때문에 잘 큰 상태였죠. 아, 생각보다 템이 굉장히 좋았군요. 네. 자 리신이 바텀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개공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바로 뺍니다. 아 리븐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제가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레오나 전멸 없거든요. 이거 좀 폭발 쓰고 죽어야겠죠 그냥. 자 이지리 앞으로 들어올 필요 없었는데요. 이지리얼이 앞으로 베인은 작습니다만 이거 살아가나요? 살아가네요. 베인이다. 베인이 왜 앞에 우와 클렌젠 아 전멸로 피해주고요. 이동까지 방금 전에 강성해설이 사실은 리븐과 그 리신의 싸움에서 리신이 할만한데 정확하게 본거고 저는 사실 오 리븐이 이기지 않나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잘못 본거잖아요. 네네 저는 리븐 선수급 정도의 시선 시야를 갖고 있는거죠. 아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완전 대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